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예야!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운행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혜영님 어저께 밤늦게까지 보고 또 보네 반갑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또 크루드오일 웨어벌이 나갔는데요 한 200만원 정도 수익 냈다 라는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요 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가는지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0.29% 하락 나스닥 0.85% 상승 반도체 지수 3.10% 상승입니다 자 유럽도 조금 상승한 나라도 있고 하락한 나라도 있는데 독일은 0.26% 상승이고요 자 영국하고 프랑스는 약간 영국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영국이 새로운 총리 존슨 총리가 상당히 강경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조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전일 상해 종합지수는 0.80%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참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행이고요 자 니케이도 무너졌다가 대번 들어올렸기 때문에 0.41%로 상승 마감했는데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 일단부터 체크하고요 0.09%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이 47계약 매도 뭐 기간이 전일은 조금 파른 것 같아요 284계약 매도 자 상승했으니까 콜옵션 한 4% 상승 풋옵션 한 6% 하락한 그런 하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하자면요 다우 선물 0.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다우 선물은 0.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자꾸 고점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노 프라브럼입니다 미국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걱정이라서 그렇지 이 보십시오 신고가 막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지수들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여기 있는 기업들 실적 좋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상당히 이제 여기 전고점도 뚫어 버렸습니다 매우 양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신고가 같아요 신고가 그죠 그래서 미국은 연일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유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죠 대만하고 일본도 비교적 이제 반등 시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중국이 그 다음이고요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꼴등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또 핫 이슈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는 미사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발사체라 하는데 뭐 그거나 그죠 유료 방송 가입은요 제 개인 카톡이 있습니다 방송 안내 있죠 방송 밑에 보면요 방송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제 개인 카톡이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 마치고 문의하시면 되겠고 그죠 제 개인 카톡이 있습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하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일님 주원님 반가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전일시장 장 초반에 강하게 가고 해서 좋다고 오전장 양호하면서 그쵸 오전장 브리핑 날리는데 날고 난데 박살났어요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특히 코스닥 진짜 큰일 났어요 여기 수급이 코스닥은 특히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 보십시오. 개인이 주구장창 샀어요. 이거 코스닥의 주류를 이루는 업종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하고 5G 이런 쪽이나 그다음에 IT 전기전자 쪽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아무래도 바이오는 특히 추세가 안 좋은데 물타기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왜? 잠깐 호흡기 살려준단 말이죠. 호흡기 대주면서. 그러면 저점이다 싶어서 물타기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니면 5G라든지 테마주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 물타기 성향들. 야, 이게 밑으로 출렁하면서 깨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곡소리 나와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그죠?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잡아줍니다만 이것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로 집중되고 있으니까 차별화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업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별 영향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정도 안에, 이번 주 초는요, 짧은 38일 이 정도에 날짜 매치되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딱 알려드릴게. 이번 주 말을 이야기한 건 여기 긴거 70일 매치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38일은 여기 매치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뭐 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했던 부분이나 상승했던 부분에 동기간, 같은 기간이 찰 때쯤에는 변곡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반드시 시도 나와서, 어저께도 이거 60일까지 넘어간다 싶어서 되게 좋아했는데, 대번에 밀어버립니다. 뭘로? 외국인 선물이 그냥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요. 7,000 계약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상 안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돼요, 사실은. 동시효과 잠깐 한번 챙겨보죠. 요새 뭐 동시효과가 10분 축소되는 바람에 크게 동시효과가 신빙성 없습니다만 하락 출발 0.3 정도로 하락 출발 양대 시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슈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해양을 독도 인근 영해를 두번 왔다 갔다 하면서 휘젓고 갔어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해서 위협 사격을 하니까 일본은 독도에 들어왔는데 왜 한국이 쏘냐 하면서 대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합니다. 아마 이거하고 연계대가 북한 같이 쏘았을 겁니다. 왜? 지금 냉전 시대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한편,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아시아 우리 쪽에서는 한편인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균열 더 나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시 살짝 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미사일 한번 쏴주고, 그죠? 우리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만 섞였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합니다. 그죠? 일본에 대한 WHO에서 서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토의해보자 했는데 일본은 쌩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간단하게 짧은 뉴스 하나 하자면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로 참여하는데 전혀 무리 없는, 법제가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7개 도시에 규제 완화 지구를 설정해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웰니스,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스마트, 안전, 차세대, 배터리,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어저께 던졌어요. 여기 5G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차익실은 여기 위에서 다 하고 나왔습니다. 밀리는 거 용서 안 해요. 그냥 다 던져 놨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립니다. 자, 나머지는 다 홀딩 중입니다.
삼성전자 하루 빠지더니 던지라 그랬습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정글을 보여달라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 20일 지지권이다. 쭈니가 들었겠네. 어저께 방송했으니까 그죠? 어저께 3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을 했었거든요. 추가 매수 성공. 바로 어저께 산물량 바로 1.5% 더 먹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잡아놓은 거 있고 그죠? 퍼펙트. 왜냐하면 지수도 지수입니다만 스트레이트로 뺐거든요.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수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삼성전자. 그래서 매수 의견 퍼펙트. 자, 다행히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너무 낙폭이 컸거든요. 그죠? 그 낙폭 큰 데는 무슨 이유 있다? 개인이 콜옵션 100억 샀었어요, 어저께. 그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100억 사다가 50으로 줄였거든요. 마감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콜옵션 100억 사면 올려준다? No, 밑으로 조져버립니다. 자, 선물도 개인이 어저께 매수 들었죠?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올라가네. 참.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같이 지금 현재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일단 양호예요.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혼 풋 들어오냐? 풋 이거 있잖아요. 30억 40억 들어오면 땡큐입니다. 개인이 풋옵션 들어오면 밑으로 안 빠져요. 그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안 믿기십니까? 난 좀 지켜보십시오. 콜옵션 개인이 사면 안 올라갑니다. 지수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콜이거든요. 경농은 어저께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 봅니다. 던지라 했는데도 안 던지고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이유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원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8만원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카카오 고점 부위에서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뭐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기관도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좀 시원찮고요. 삼성전자 강하게 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0.49 정도 빠지고 있고 삼지전자 이거 던졌으니까. 자, LG생활건강 약간 관심 있는데 일단 패스합니다. 뭐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칸만 복잡하네. 오히려 삼지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어저께 다 던졌어요. 응. SDI 다 던지고 삼성전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땡큐죠.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 상단에 유료 회원 모집한다고 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장중 풀타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끝 아닙니다. 일일이 포인트 넣으면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방송 안내 밑에 보면, 카페도 있고 하니까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내용담 챙겨보시고, 나중에 문의는 제 개인 카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야, 이거 보십시오, 그죠? 뭐가 주력이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력이에요, 그죠?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동차, 야, 강세 맞긴 맞아, 그죠? 고점부에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여기가 강세입니다. IT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나머지 시원찮아요. 나머지 시원찮습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오늘 약간 빨간불 들어오네.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 남북경협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남북경협 요새 좋다 소리 한도 안 했어요. 오히려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손절 안 하고 있는 인원, 어저께 제가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한 추가로 8%더 빠지는 겁니다. 어저께 한4%더 빠졌고, 오늘 3%더 빠졌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클릭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단, 여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수소, 2차 전지는 좀 시원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는 최근에 올랐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강세 나타나고 있네요. 반도체 이쪽도 비교적 강세. 동그라미 다 치겠다. 그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일일이 어디 집중하라고. 카카오 왜 그렇게 갑자기 빠져? 아이 참. 야, 대우도 손해야 또왜 빠져? 아, 할 말이 없네. 실적 발표였습니까? 시장이 갑자기 음봉을 크게 밀려요. 실적 좋게 나와도 빠지고 안 좋게 나와도 빠지고 그죠? 안 좋게 나와도 올라가고 그럼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잘안 믿어요. 잘안 믿는데 대우조선은 왜 이리 많이 빠집니까? 아, 이래 되면 안 되는 건데, 모양이 안 좋은 건데요. 한 방에 밀어버려, 한 방에. 와, 참. 왜 그런가 하면요. 한 방에 밀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한 방에 밀었어요. 가는 척 하다가. 뭘로? 선물로. 갑자기 2200개 던져버리네요. 와, 저점 깨러 갑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아, 조심해야 돼요. 갭 상승시켜 안심시키는 척 해놓고 대번에 그냥 바로 밀어버립니다. 와. 갭 상승했다고 잠깐 딱, 딴거 보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완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기업 상승하길래. 자, 여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20일, 60일에 저항받는 모습 아닙니까? 밀려 내려온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저께 그냥 스트레이트 두들겨 맞았어요. 그죠? 코스닥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는데 밑으로 까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코스닥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은 일단 잠깐 5G 이런 데 들어갔다가 어저께 다 챙겨 먹고 나왔어요. 삼지전자. 자, 삼성전자도 상승폭 당연히 밀립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스켓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같이 움직여요. 지수가 빠질 때 좀 덜 빠질 수는 있어도, 그죠?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끌어 땡깁니다. 자, LG전자 잘 안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대우조선해양 좀 이런 게 짜부 있거든요. 푹 뺐다가 들어올립니다. 일단 다행. 기관 내부이 많이 사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맞아요. 야, 이거. 삼성전자 추가 매수해서 올라간다고 좋다 그랬는데,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긴 해요. 삼성전자 안 던질랍니다. 이 반도체, 지금 미국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쫄지 않고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도 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그죠? 20일 지지하면 별 무리 없고, 만약에 쳐져도 60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건 없는데, 크게 밀려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NC소프트는 플러스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어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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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서 자꾸 물량 늘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8만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깨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전일 23만원에서 물려있는데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계속 들고 가다가 잘못하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실 났다고 무조건 들고 가면 안 돼요. 손실 났다고 무조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유의님 반갑습니다. 아, 지수 밑으로 세게 깨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스닥 인버스를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가 뭐 지나간 이야기인데, 추가 하락이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세게 밀리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은 맞아요. 근데 뭐 인버스 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버스가 뭔가 하면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ETF인데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해칭이 좀 필요해요. 인버스 지수 하방 쪽으로, 아니면 선물을 매도를 좀 해두든지, 아니면 풋옵션을 소액을 사놓든지, 이런 해칭 전략이 필요합니다. 와, 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냥 조져버립니다. 누가? 외국놈 세이들이 선물로 조져버려요. 그냥 그 조질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3만 2천 계약 사 있습니다. 언제부터? 6월 14일부터 6월 16일입니까? 어쨌든 만기일 이후로 중간에 핵폭탄 한번 날렸거든요. 15,000개 던지면서 한번 출렁시키고 다시 쭉 그 이후로 한 2만 8천 개 가까이 샀다 아닙니까? 지금 못 던질 거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던졌다가 나중에 또 쑥 들어올리기도 하는데, 아,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좋아요.
자, 코스피는 0.28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 중입니다. 아, 카카오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한 방에 대밀어 버리네. 이거 야, 참. 기관이 안 도와줘요. 기관이 계속 매도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기관이 작정했습니다. 기관이 작정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관이 자꾸 팔아요. 그죠? 기관이 한번3,300 들어왔다 좋다 했는데 계속 파는 기조입니다. 거의 코스피도 계속 파는 기조예요. 누가 자꾸 삽니까? 개인이 자꾸 사요. 코스닥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곡소리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곡소리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시장이 힘든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닥터 K 방송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참 주원이가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동네 북이네. 진짜 여기가 두드려 맞고 저기가 두드려 맞고 세상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데도 야, 누구가 왜 총소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진짜로. 우리 정말 각성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일부 뭐 지도자 층에게 뭐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요즘처럼 불매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아 국민의 뜻을 한 군데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한 가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잘 가던 추세에 4% 급락을 두들맞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승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죠? 그나마 안전한 거 하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만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 매매하는 거 보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뭐 빠른 거할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곱하기 한 30배 빠르더라 아닙니까? 그래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 저 혼자 할수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같이 할수 있을 만한 직장인들이 그래도 조금 할 만한 종목들을 해야죠. 다른 방 이야기 잘안 하는데 어저께도 자랑 문자가 왔는데요. 아 무슨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뭐또 자꾸 날라오는데 참 어이없어요. 자기들이 던졌다고 나면 밑으로 박살나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던져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안 해요. 카카오 카카오 지금 던지기엔 좀 그렇죠. 근데 왜 이리 세게 밀리냐? 자, 카카오 더 들고 갑니다. 일단 반등 시
반등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의 형은 빠르게 일단 들어올려서 다행이에요. 와, SDI 잘 던졌지, 저게. 박살납니다. 장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수익 중이었거든, 그죠?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건 잘했는데, 그런 것들은. 삼지전자 끊고 나오고, 그런 것도 어저께 삼지전자 많이 갔잖아요, 그죠? 꼭대기에서 다 던졌어요, 어저께. 그런 건 잘했는데, 야, 한 방에 이리 조져버리면, 이거를 지금 던지긴 그렇거든요. 모은 거다 토했어요, 그죠? 모은 거 지금 다 토했는데, 13만 1000원 정도가 단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낙폭이 한 방에 두드려 맞았으니까 개별악 재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스트레이트로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시장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 모양들이 시장하고 다 똑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아마 그 상황이 나온 것 같으니까 좀더 지켜볼랍니다. 개별악 재는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팍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바스켓 안에 카카오, 대우조선의 양, 이런 거다 있다고요. 그죠? 그거 물량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좀 지켜볼랍니다. 자, 외국인 3,000계약 매도 0.25. 야, 그 0.25가 여기 0.3 올라가다가 때리 폈으니까 0.6 정도를 그냥 10분 만에 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이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냥. 기아차 상단 뚫래. 자동차 상단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심 있어요. 꼭대기에서 던진 건참 잘했는데, 그죠? 잘했어요. 고스다 뭐 개판인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다 던졌어요. 자, 삼성전자 다시 반등 나옵니다. 자, 지금 시장 양대 시장 반등 나오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 욕하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매도 그죠? 3,100개 하다가 한 300개 땡기니까 반등합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이 지수 가지고 놀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합니다. 에드님,
이때까지 지켜와 본것 중에 거의 그렇잖아. 외국 놈이 때리면 빠지고 들어올리면 올라가. 이거 보세요. 들어올리니까 올라가잖아. 아, 너무 화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에요. 외국인들 놀이터예요. 갖고 놀아요 정말. 자, NC소프트 빠르게 플러스권 전환. 그죠?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 나머지 돌아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볼게요. 자, 좀 지켜봅니다. 애드님 돈 있어요? 있으면 1번. 채팅 보세요. 채팅 저기 우리 유료방. 시장 일단 돌았습니다. 외국인 1000개 이상 땡기면서 돌았어요.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코스피 외국인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는 크게 겁 안 낼랍니다. 일단 크게 겁 안 냅니다. 이심 전심입니까?
말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그죠?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잘난 생각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통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 딱 돌아선다 싶으니까, 알아서 딱 하셨네. 잘했어요. 됐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추가했잖아. 퍼펙트 아닙니까? 바로 1.6%, 1.4% 더 갑니다. 이거 주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최저점에서. 그죠? 빠질 만큼 딱 빠졌거든. 그죠? 여기 20일 지지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른 거뭐 있어요? 이거. 이거 다른 거뭐 있습니까? 땡기네? 땡기네? 그죠? 그럼 사주는 거지 뭐. 그죠? 자, 뭐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향 끝내주기 갔잖아. 이거 하루 전에. 하루 전까지 보십시오. 고점도 뚫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 푹 빠지는 거 아까 프로그램 매도 때문이라고 전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잘 가는 놈은 빠지잖아요.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도 죽어요. 수도 없이 봤잖아요. 땡기네. 그죠? 한 번에 안 죽는다니까? 에아프리카 TV. 밑으로 처진다 그랬습니다. 자, 잘 가던 놈은 죽는 듯 하죠? 여기 인근에서 반등은 한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깨져도 깨진다고요. 그 대신 60일 깨져버리면 이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네. 그죠? 일단 좀 지켜봅니다. 카카오 작년 순익 죽었지만 작년 이야기 지금 말 안 하는데 자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은산분리 완화 첫 결실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거든요 원래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죠? 이거 적절하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카카오가 대주주로 갑니다. 그러면 K뱅크는 죽 쓰고 있어요. 인터넷 뱅크 두개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뱅크가, 처음에 비해서 3천억 규모인가 그랬는데 지금 1조 규모로 되고, 그 다음에 뭐 5%짜리 뭐, 예, 뭐, 뭡니까? 상품 하나 판매하니까 1분 만에 독 나오고 그럽니다. 이거 모멘텀 있어요, 카카오는.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그죠? 뭐 삼성전자 아이고 추가인 거 오늘 더 올라간다 가는 놈만 간다 그랬어요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만 가는 차별화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만 가네 거의 여기 몇개 빼고 그죠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게 제 특기입니다 어디가 강세를 보일지를 잘 잡아내는 거 말로만 하느냐 밤에 보여드렸어요. 말로만 안 한다는 거. 실제로도,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낸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야, 기아차. 그죠? 자동차.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해서 여기서 끊어먹고 났지 않습니까? 뭐 크게 아쉬울 거 없어. 현재는. 그죠? 일단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여전히 강세인데 기아차 가장 좋다 했습니다. 분명히 현대차보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 순위 됐습니다. 볼까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와, 현대모비스 완전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현대차. 그죠? 이 순위에요. 현대모비스는 야, 여기 고점 부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쉬워했는데 아쉬워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거 질문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에두님이 했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날아갑니다 위로.
보령제약, 바이오는 보령제약이랬습니다. 날라갔고 밑에 좀 쳐져 있고 나머지 바이오는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카카 아저 셀트리온은 여기 위로 올라서야 돼요. 18만 천원 올라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매도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도 별로고 그러니까 별로예요. 셀트리온 사자 소리 한 번은 안 했어요. 한 번은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체크 잘하라. 20만 4천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 이야기했고 신라젠 좀 반등했고 헬릭 스미스 강하게 반등한 정도 나머지 그래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나머지는 밑으로 팍팍 기고 있어요. 뭐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메지온 이게 뭐 급락했던 거 다시 만회하는 정도인데 야 5G 휴대폰 이쪽으로 바로 들어서네. 야 그럼 뭐다? 역시 코스닥에는 5G 휴대폰 이쪽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비메모리 반도체 거기까지 나머지는 크게 영향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되고 눌려줄 때 관심 가져야 된다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여기 오늘 반동 좀 하긴 합니다만 7% 빠졌고 어저께 6%가 빠졌어.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 그랬고 그죠? 모양이 그래요. 확 빠집니다. 올라가도 또 튕겨 내려올 겁니다 아마. 하려면 KMW와 OE솔루션 그 다음에 삼지전자 정도를 관심 가질 건데 위에 있는 애들은 밑에 눌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위에서 쫓아가면 안 돼요. 카카오 뭐 빠져도 보합이에요. 보합 그죠? 먹은 거 좀 토해내서 그렇지. 야 한 방에 이름 밀어버리나? 올라갈라 폼 잡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네요. 건설주도 안 좋고요. 네이버가 카카오페이 분사 소식 있던데 그것 때문입니까? 카카오가 아저 네이버가 4% 초강세고요. 나머지 그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하고요. 치과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쪽 양호하고요. 5G 강세 초강세 휴대폰 부품 강세 면세점 화장품 약세 엔터테인먼트 쳐다볼 이유가 없고요. 안 좋습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항공 이쪽 들썩들썩 하는데 그쪽도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남북경협 쳐다보지 마십시오. 남북경협 당분간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약발 다 했습니다. 이거 남북경협 단기간 안에 호재 없을 것 같아요. 변중만 올리고 트럼프가 김정은 대게 안 삐지게 살짝 변중만 올려주고 뭐 북한 요구 들어줄 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못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 제재 풀고 그 다음에 체제 인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야 이게 올라가는데 그래 될 리가 현재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이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LG 화학이 핵폭탄 맞고 사막 콘덴서 이쪽으로 2차 전지 되게 안 좋고요. 수소차도 별로. 음식료 하지 마십시오. 음식료 전부 추세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보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금융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요. 철강 이런 거다 하지 마십시오. 야,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뭐 하기는요,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죠? 이런 쪽. 그 다음에 코스닥은 나중에 좀 돌아설 때 5G 휴대폰 시스템 반도체 이 정도 섹터에서 놀아야지.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바이오 이야기 안 하죠. 바이오도 약세예요. 안 좋습니다. 크기가 강세인데 자꾸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저점 매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길게 하고 있죠. 자, 카카오. 반등 나오고 있죠.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그죠? 삼성전자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이런 게 시장 판단이에요. 시장 판단. 여기 뭐5% 7% 까진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저께 문자 저 무료 추천방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일부러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가입한 게 아니라 무료 추천 줄 테니까 들어와 볼래요 하고 문자 왔대요. 네 했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요. 어떤 종목 추천해가지고 벌었다고 자랑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줘보십시오. 할 만한 건가 딱 보여드릴게. 참 어이없습니다. 이거 먹었다고 자랑질하는데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거 좋아 보여요? 자기들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다 좋아합니다. 뭐 어저께 하루 출장 가가지고 못본 사람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내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것 가지고 먹었다고 자랑 보내는데, 이거 뭐 자랑할 만합니까?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이래요. 전부 이래. 거기 보면. 뭐, 이날 아침에 그러니까 못 팔구나. 물론 뭐 여기서 샀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좋습니까? 하루 이틀 못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조선주가 이거 대우조선해양은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는데 오늘 탁 쳐져버리네. 자,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반등 넣어도 또 밀립니다. 자, 시장 상황 참안 좋고요. 미국 선물은 다우존스는 0.09, 거의 보합이고, 나스닥은 전일도 좀 빠진 척 했다가 올라갔으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면 중국 어땠는지, 좀잘 주시하시고요. 외국인 선물 계속 매도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일단 외국인이 현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 들어오는 거, 이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라고 예상됩니다만, 기간이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기간이 매도세 조금 줄여가면서 더 이상 추가 하락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일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화이팅 하시죠. 만약에,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 코스닥은 될수 있는 대로 하지 마셔라. 코스닥 많이 위험하다. 급등락 나오고 위험하니까 코스닥은 안정 찾을 때까지 주도주 위주 아니면 조금 아니면 당분간은 코스닥은 배제하셔라. 코스피도 뭐좀 시원찮습니다. 저항대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결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핸들링 잘 하는데 치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